금강의 럭셔리 요트다. 오. 누가 또 럭셔리 요트? 아, 너. 아이고, 아이고. 준호. 어머. 또 무슨 파티를 하나 보다. 뭐 파티 하나 보다. 이건 또 누가 와? 너무 시상식 아니에요? 왜 벽을 짓고 계세요? 아니 좀 한번 흠뻑 젖어봤어. 어, 새 신랑들 같다야 새 신랑들. 오 멋있다. 뭔 일이고? 흠뻑 젖어봤어. 야 이거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또 누구야? 야 이거 오늘 무슨 날이야? 야 이거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오늘 턱시도 오늘 드레스코드가 턱시도인데 왜 편하게 하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본인 머리예요? 파티 분이에요 본인 머리예요? 아 무슨 안 찢는 거 머리 잘했지. 아 무슨 분이야 파티야? 아 오늘 리치 파티 한번 준비해서 리치 파티. 이 멀리서 보는 한강. 아 요트. 요트 이게 누구야? 이거 형님 이따가 끝나고 탈 거예요? 제주도 타고 가라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 시동 누르나? 예 기사. 근데 왔다 들렸다가 뭐 먹고 가라 그래요. 저기 또 한 명 올라. 또 온다. 야. 아, 멋있다. 어이. 아니 수천 아저씨 뭐야? 어.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라고요. 아, 여기 아니라고. 초대장 있어요? 아니, 초대장 있어요. 아, 초대장. 여기 아니에요. 안전해, 안전해? 아, 예, 편하게. 예, 여기요. 아, 너 오늘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라 그런 거야? 왜? 약간 왜? 좀. 아, 무슨 파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요거 파티입니다, 요거 파티. 와. 아, 뭐야? 600개월? 600개월? 예, 예, 예. 야. 600개월이나 돼. 600개월이 50이에요? 50살이지. 아, 600개월. 12 곱하기 5 해봐. 아. 상민 600개월. 와. 왜냐면 이제 상민 형한테 내가 맨날 거지다 거렁뱅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좀 실망했어요. 미안해가지고 형님 이렇게 좀 아 잘했어. 회장님의 지인의 지인한테 네. 좀 부탁을 했어. 사실 그동안 상민이가 저 뭐야 가만히 있어서 많이 섭섭해했을 거야. 오늘 사실 상민이 형이 짜증을 내거나 뭐 해도 우리가 상민대이니까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우쭈쭈쭈 오늘 그 상민한테 뭐 약간 뜨겁게 그지 같다는 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그지라는 말을 좀 참고해. 거렁뱅이 뭐 빚쟁이 뜨겁게 거렁 그럼 지금 다 할까요? 그럼 지금 다 할까요? 거렁뱅이 빚쟁이 하고 근데 의지 의지 다 미리 다 하자 미리 근데 의지 근데 의지 다 미리 다 하자 미리 거렁뱅이 빚쟁이 바포 빈대 의지 빈대 의지 아! 아! 오! 오! 리상민 뭐야? 아, 600개월 축하합니다. 600개월. 아, 멋있다. 아, 뿌리 고하게 했어.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운지 어디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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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나오네 어디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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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줄 거야 어디게래 항상 너의 곁에 있으면 쉽다. 뭐야 이거 저희가 좀 형님을 맨날 놀리고 거지 빈대 뭐 거렁뱅이 막 수많은 걸 놀렸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아 50살 파티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간단하게 하지. 아니 이제 이 정도 할 때 됐지. 야 우리가 지금 미우새 한 지가 지금 벌써 7년이 됐잖아. 아, 한 번도 이렇게 번듯하게 한 적이 없잖아. 맞아요. 야 7년 한 번 뭐 하는 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요. 좀 길을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아 형님. 예전에 형 진짜 잘 나갈 때 형 옛날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만큼 봐줄게요. 잘 나갈 때 파티 어느 정도 규모로 했어요? 형 생일 파티. 그게 뭐냐면 아 저런 얘기 좋아해요. 허세 허세.
그게 뭐냐면 참 슬픈 날인데 아니 그러니까 생일인데 많이 초대했어. 연예인들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유명한 왔어.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알 만한 사람. 알 만한 사람. 아니 그 당시에 다 왔지. REF. 아, REF, 최고의. DJ DOC. 쿨 뭐 다 오고 혼줄 꺾고 어. 아니야 그때 컨트롤 꼭 없었어. 이 형은 그냥 왔어. 아니 형은 그냥 왔잖아. 친한 그치? 형이니까. 아니, 내 생일이니까 온 거지. 내가 왜?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연예인 그때 연예인이었어. 그 당시 그 나이트 클럽을 들어가기 힘들었어. 근데 네. 밖에서 이상민 생일이요. 그럼 그냥 다 들여보내주는 거야. 네. 이상민 생일이요. 이상민 생일이요 하니까 다 들여보내주니까 줄 서던 사람들이 다 그냥 이상민 생일이요. 이상민 생일이요. 그거 다 들어온 거야. 의사상이요? 어. 그리고 이상민 생일입니다. 그러면 술을 기본으로 그쪽에 다 해준 거야. 와, 야. 그날 샴페인 몇 병 먹었는지 알아? 몇 병? 눈 뜨고 딱 일어났더니 103병을 먹었대. 와. 오. 와. 아니. 일어났더니 103병을 먹었대. 와. 엄청나게 학교들. 매그럼 사이즈 103병. 아. 그러니까 두 잔 먹고 뻗었고 눈 뜨니까 계산하라고. 아, 형이 있었어요? 아, 내 생일일 날 아. 내가 초대했으니까. 아. 6천만 원이 나온 거야. 네? 아. 6천만 원. 미쳤네. 미쳤어. 미쳤어. 6천만 원이 나온 거야. 네? 6천만 원 나왔다고요? 생일날 6천을 썼다고? 아니 말이 안 되지. 6천만 원이 어떻게 이상민 생일이요. 이상민 생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샴페인을 다 시켜 먹은 거야. 확실해요? 확실하게. 말이 안 되는데 6천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할인해 준 거야. 미안하다고 자기네들이 딱 내가 오라고 한 사람은 딱 이만큼인데 그렇게 많이 그래가지고 마이크 2천 몇백만 원. 아. 오. 야 2천 몇백만 원도 어마어마. 네. 근데 요즘에 그 보면 클럽 같은 데 사람이 안 가고 이런 파티에서 춤을 춘다며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 진짜? 음악이 있으면 추는 거지 뭐. 춤을 추는 거지 그래서 형이 또 물어봤지만 요새 춤을 좀 알아야 돼요 이 파티에서 지금 아우 김준호가 요새 인별에서 유명한 춤 아시죠? 뭔데요? 뭐, 뭐. 음악 주세요 음악 우리 DJ 지금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음악 어 궁금한데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새우 춤이야. 뭐야 이게? 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누가 이런 거 쳐요 누가?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거 되게 유행이야 지금. 요즘 애들 진짜 이런 걸 춘다고?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요새 애들이 하도 많아. 네. 뭔 춤이지 이런 춤이. 진짜 그렇게 춘다고? 야 아, 이상한데. 진짜 그렇게 춘다고? 야 아, 이상한데. 아 이상해. 와 느낌 80년대 아저씨 춤 아니에요 저거? 아 뭐야? 오 느낌 와 느낌 그렇게 춘다고? 그렇게 춘다고 뭐야? 뭐야? 와 이거야 이걸 봐라 아 그렇게 춤이 아, 있어 그래도 좀 있네 그래도 조금 있는 거 같은데요? 아 근데 이 음악에 맞는 건 있는데 이런다 이게 맞지? 형님! 아 이제 아 진짜 좋다. 아 이거 지금이에요? 뭐 어디서 나온 이거? 너야? 뭐래? 아니야? 너야? 너야? 너 여기 이거 좀 잘 추노야? 저 죄송한데 저분 친정 어떻게 잠깐만 뒤에서 아 언제 낑겼어요? 아니 그런 거 안 되죠 낑기시면 지금의 춤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출출한 부장님
휴가 시간 계속 쭉쭉해주세요.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아. 이제 요거 식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저 케이터링 저기 준비했습니다. 음식 담아 오시고요. 아유,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오. 와. 오, 좋네. 맛있는 거 천지다. 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준호야 진짜 신경 많이 썼다 너. 많이 썼죠 형님. 아 준호 형. 형한테 또 미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준호 형이 돈 쓰는데 이 가격이니까. 진짜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2009년 이후로 14년 만에 생일 파티야. 아 진짜? 어 14년 아. 만에. 상민이 형이 지금 몇 개월 때 이거 시작했죠 미우새를? 525개월 때. 그렇죠. 아이고야.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525개월 된 이상민 엄마입니다. 사장님! 네, 하려고요. 한 10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보고 한 2만 원. 맞아. 오래했죠. 555개월? 와, 진짜. 이제까지 형님 7년 동안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얘기해 주세요. 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첫 회. 첫 회? 에어컨 없는 집에서 이제 살다가 이사하고 가자. 예, 7년 전.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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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아, 지금 사람만 내가 내 눈으로 본 게 좀 몇 번째야, 좀 많아. 아유. 그 채권자하고 이제 협의 보고 그거 나도 봤어. 그거 나도 봤어. 그다음에 채권자 만나서 뭐 다른 채권자들은 뭐 예, 가족처럼 잘 지내고. 너는 때려치고 법원 가고 싶었지? 난 때려치고 국제사 가고 싶었지. 맞아, 저런 일도 있었죠. 고생했다. 미우새와 함께 빚을 다 갚았네요, 거의. 그럼. 7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 아, 네. 제일 힘들었던 건 형 지리산이지? 제일 힘들었던 거? 준호랑 촬영할 때가 진짜 힘들었어. 그 뭐냐면 우리 뱃살 빼는 거. 아. 갯벌 갔다가 단식원 갔다가 한라산. 지리산 갔다가 한라산 갔다가 진짜 똑같잖아. 나는 이제 내가 가장 기억에 남죠, 많이. 이상민 씨한테 속고 납치돼가지고 맨날 끌려다녔던 거. 속고 납치돼가지고 맨날 끌려다녔던 거. 네, 그게 기억이 많아. 대훈이 형이랑 많이 갔지. 나랑 남해 같이 가고 짬뽕 먹으러 군산 갔다가 포항 갔다가. 맞아. 심지어 집 미국도 같이 가고. 일본 같이 가고. 저 필리핀이었나? 맞아, 탁재훈 씨가 맨날 이상민 씨가 데리고 다녔어. 맨날 그랬어. 메인이야. 닥쳐라. 박정희 씨가 아니야. 네. 양호치니? 네. 아, 저 초창기예요. 송. 초창기 때. 올해는 이상민하고 의절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그 눈 덮인 거기를 같이 가고. 아, 두 분이서. 아니, 솔직히 재훈 형이랑 지금 같이 합쳐도 어색하지 않아. 같이 살아. 아니요. 내가 집안일하고 재훈이 형이 돈 벌어 오고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오늘 음향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미운 우리 새끼 이상민 600개월 생일 파티 MC를 맡은 짜나짜나 김준호 짜나. 사실 지금 거의 친구라고 하나도 없는 우리 이상민 씨 600개월 생일 파티는 우리 아니면 축하를 못 해줍니다. 우리 아니었으면 없었을 거예요. 생일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공 이상민 씨 모시겠습니다. 와. 땀 너무 나시는 거 아니에요, 형? 아니, 됐다 내가 이러라니까. 아픈 거예요? 첫 번째 순서로 인사 말씀은 이따가 하시고 첫 번째 순서로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준비한
K커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K커팅 해야지. 어우, 많이 준비해. 자, 가겠습니다. 와, 자, 케이크입니다. 네. 이야! 네. 이야! 오, 좋은 케이크. 다시 해줘. 아, 좋네. 이야! 5만원짜리. 네, 준비했습니다. 와. 사실 요거는 돈다발이 아닙니다. 이상민 씨의 빗다발입니다. 빗다발을 잘라서 더 이상은 빚을 지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눈물 나겠다. 600개월 와. 되게 의미 있다, 케이크. 야,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빚을 잘랐는데.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무슨 소원을 빌렸어요? 내년에 꼭 여자친구와 함께 내년 생일에 그렇죠. 여자친구가 저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키스를 딱 하는. 요 다음 순서는 600개월 맞이 이제는 빚도 거의 다 갚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이상민 돌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돌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돌잡이를 왜 600개월 때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다시 새로 태어나는. 돌잡이 중요하죠. 예, 새로 태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진짜 돌을 좀 준비했고요. 진짜 졸잡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딱 뒤집으면은 연애, 앞으로 연애를 잘할 거다. 네, 아, 그럴 거야? 네. 또 뭐 있습니까? 연애 대상! 연애 대상,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돌빛? 돌빛이 뭐야? 돌빛? 돌빛이 뭐야? 돌빛? 돌아온다. 빛이 다시 돌아온다. 다시 안 좋은 것도 최악인데 빛이 다시 돌아온다. 안 좋은 것도 최악인데 최악. 빛이 다시 돌아온다. 안 좋은 것도 최악인데 최악. 그런 걸 왜 넣어? 그걸 왜 만들어? 재혼. 재혼 좋아. 재혼 좋아. 좋은 게 많아. 자가. 돌돌 씬이 많아요. 좋은 게. 돌아온 지저. 지저이 다. 아, 지저 돌아오는 거. 아, 어우 신경 많이 썼네. 진짜 돌잡이네, 진짜 네. 돌잡이. 많습니다. 이거 잘 섞어놓을 테니까 가리고 한번 딱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우, 내가 좀 이런 파티를 오랜만에 해서 땀이 많이 난다. 자, 섞어주세요. 같이 섞어주세요. 배치 잘하세요. 자, 돌을 좀 뜨겁게 해놓지. 한 세 번 줘라. 아닙니다. 자. 배치 잘하세요. 자,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 한 번에 딱 잡아야 돼요. 딱 잡아야 돼. 딱 잡아라. 그게 뭐니? 자. 자,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 한 번에 딱 잡아야 돼요. 딱 잡아야 돼. 딱 잡아라. 한 번에 딱 잡아야 돼요. 딱 잡아야 돼. 딱 잡아라. 한 번에. 그게 운이에요. 딱 잡아. 그거야. 과연 한 번에 자. 좋은 거 나올 거야. 뭐야? 아! 돌돌싱. 돌돌싱! 어떻게 나도 또 돌아오는! 아, 그러면 돌싱 보내달라! 10년 하시겠네! 방송이 많아지면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 많아! 많잖아요! 좋은 거 많아! 돌싱은 몰라도 돌돌싱은 좀... 아. 그 많은 것 중에 그걸 잡냐? 돌돌싱을 잡냐? 한 번 더 기회 드릴까? 한 번 더 기회 드릴까? 뭐 두 개 돌려.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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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섞어 잘 섞어 아 그거 골고루 섞어 그렇게 막 같이 그래 끝을 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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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좀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집어야 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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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딱 하나, 운이 좋아야 돼 운이 하나 둘 골룸 안 돼요 됐어 됐어 그거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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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번에 좋은 거 이번에 좋은 거 해주세요 이번에 이번에 뭐야 돌아온 돌아온 주자죠 돌아온 진짜죠! 진짜죠! 아! 다시 사람이 가는 거잖아. 눈 밑에 쥐젓이 나기 시작하고. 눈 밑에 쥐젓이 나기 시작하고. 쥐젓이 좀 있었는데. 쥐젓이 살아서 돌돌씩이 되네. 아, 이거는 팔자야. 어쩔 수 없다. 쥐젓이 길게 자라면 아바타처럼.